떨어뜨리면은 100억이 날아가. 오늘 지나면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인데 야, 네. 네. 오늘 안 왔으면 우리가 여기서 못 볼 뻔했네요. 못 보실 뻔했죠. 네. 와. 한번 안에서 들러. 예, 예. 와, 안에 들어가 봐도 돼요? 아, 예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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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다가 이제 찍어서 네, 종이다. 양면이에요. 이제 접어서 이제 양쪽에. 아, 아, 이거 하나가 양면으로 그렇게. 네, 그렇습니다. 아, 나중에 찍어놔서 접네요. 네. 요새는 출판이 되게 쉽잖아요. 예. 옛날에는 이게 그 물정의 재력을 판단한 척도였어요. 지금 이게 고무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무예요? 나무입니다. 네. 근데 어떻게 검은 색깔이 나요? 아, 먹을 칠했어요. 먹을? 네. 아. 아, 이게 출판을 할 때 먹을 칠해서 매번 예 그렇죠 매번 본을 떼야 되니까요. 아~ 그 우리나라 최초의 지금 백과사전인 최초의 백과사전 최초의 네. 백과사전 이게 그럼 대구 대동 원판 예, 이게 동군조부터 네. 명종 때까지 우리나라 지리 역사 인문 문학 뭐 동식물 다 막나서 그러면 단군 시대부터 네 맞습니다 그 명종, 역사를 기록한 네 맞습니다. 네. 사실 제가 아직 삼중인데 네. 수백 년 내려온 이게 조상 유물을 다른 데 보낸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. 뭐 송구하고 민망할 따름입니다. 국가에서 자기 연구하고 관리해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다. 네. 좀 이상한 질문인데요. 좀 이상한 질문인데요. 진품 명품에 말 나오면 이게 그 판정가가 얼마 나올까요? 제가 그게 정말 궁금한데. 아, 저희도 사실 궁금합니다. 저는 이렇게 예. 우체소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게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. 아~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잖아요. 네, 보물 878억입니다. 네. 와~ 제가 보물을 지금 들고 있네요. 너무 영광스러워서 소리 달달달달 떨리는데요. 내가 그 기현 씨를 지금 보니까 기현 씨도 보물이 돼버렸어요. 이거 들고 있는 순간. 우리도 잡고 같이 보물. 네, 같이 이 보물의 기운을 1800년. 와 떨어뜨리면은 100억이 날아가. 제가 그러면은 농담 좀 안 하네. 대역죄인이 되는 거잖아요. 네, 네.